이번 시간에는 법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. 곡선상의 점 A를 지나 그 곡선 A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 곡선 점 A에서의 법선이라고 합니다. F'A가 0이 아닐 때 곡선 Y는 Fx상의 점 A,FA에서 법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F'A분의 1인 직선입니다. F'A가 0일 때 곡선 Fx상의 점 A에서 법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. 따라서 곡선상의 점 A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곡선 Y는 Fx상의 점 A에서 법선의 방정식은 F'A가 0이 아닐 때 Y-FA는 마이너스 F'A분의 1 곱하기 X-A입니다. F'A가 0일 때 X는 A가 됩니다. 그럼 연습을 해봅시다.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문제를 풀어봅시다. 다 풀고 나면 재생 버튼을 눌러 채점을 해봅시다. 그럼 답을 맞추어 봅시다. 이번 문제의 답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입니다. 정답을 맞췄나요? 마지막으로 이번 학습의 복습입니다. 곡선상의 점 A를 지나 그 곡선 A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그 곡선 점 A에서의 법선이라고 합니다. F'A가 0이 아닐 때 곡선 Y는 Fx상의 점 A에서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F'A분의 1의 직선입니다. F'A가 0일 때 곡선 Y는 Fx상의 점 A에서 법선은 X축의 수직인 직선입니다. 따라서 곡선상의 점 A에서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곡선 Y는 Fx상의 점 A에서 법선의 방정식은 F'A가 0이 아닐 때 Y-FA는 마이너스 F'A분의 1 곱하기 X-A입니다. F'A가 0일 때 X는 A가 됩니다. 이것으로 이번 학습을 마치겠습니다.